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이제 니체의 어떤 니체가 우리에게 권해줬던 삶의 에토스,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전달됐었죠. 자, 이 아모르 파티가 어떠한 의미와 어떤 기능을 하며 또 아모르 파티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행복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운명은 뭘까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점집에 갑니다. 혹시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신년 초가 되면 이제 어디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1년 운수를 보죠. 우리는 뭘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내가 1년은, 나의 1년은 어떻게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서 뭐 더 어떻게 그것을 예방할, 나쁜 일이 예견되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하고, 좋은 일이 예견되면, 올해는 내가 기분 좋게 살겠군. 이라고 하는 심리적인 위로를 얻기도 하죠. 1년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1년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수동적인 수긍 혹은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며 내일 1년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고 그냥 체념해버리는 그러한 의미의 운명을 니체가 얘기했을까요? 또 그러한 의미의 운명에 대한 사랑을 니체가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왜? 의지의 철학자잖아요, 니체. 의지의 힘을 묻고 의지가 모든 것을 규제하는 규제적인 원리라는 것도 강조하고 또 인간의 건강한 삶을 또 기획하는 그런 의지의 철학자 니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의 운명을 인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철학에서는 이미 인과율이든지 그 어떤 다른 법칙에 의해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일종의 디터미니즘, 뭐 결정론이라고도 불리죠. 혹은 뭐 숙명론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것도 또 있죠. 그런 입장을 니체가 제시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아모르 파티 무엇일까요? 니체는 당연히 이것을 아주 건강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삶의 에토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르 파티는 한 가지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미층을 가지고 있어요. 니체의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단순해 보이는 개념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 아모르 파티도 마찬가지. 가장 기본적인 아모르 파티의 뜻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 자기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조용해 가기 때문에 그 자신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럴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조용해 가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사랑 동시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거기서의 삶은 당연히 니체에게서는 힘의 의지에 의해서 규제되는 그런 삶이죠. 자, 힘의 의지는 다들 기억하시죠? 어떤 의지작용이었죠? 늘 조금 더를 원하는 의지작용이었습니다. 힘 상승과 강화와 다른 것들과의 싸움에서 지배자가 되고자 하는 지배적인 위치에 놓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였어요. 자, 그러한 힘의 의지는 자기 보존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힘의 의지의 특징은 늘 지속되는 자기 극복입니다. 조금 더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태를 넘어서는 거죠. 그것은 곧 성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아모르 파티는 주인으로서의 자기 자신과 그 주인이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삶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성장하는 삶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겠죠. 그래서 아모르 파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그 사실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아모르 파티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입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출되기도 해요. 창조의 노리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창조는 자신이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자기 자신의 창조의 힘에 대한 긍정. 그 창조의 힘은 곧 힘의 의지 소산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의 삶의 세계를 만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아모르파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아모르파티의 두 번째인 의미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갖게 됩니다. 자, 관계적 필연성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니체 자신의 글을 통해서 한번 그냥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 위해 나는 그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과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무엇인가를 소중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계성에서 그것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밑에 이 사람을 보라의 글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에게서의 위대함에 대한 내 정식은 아모르파티인데 아모르파티의 실체가 뭐냐? 필연성을 견뎌내는 것도 아니고 은폐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필연성을 사랑한다. 필연성에 대한 사랑 나왔습니다. 근데 단순한 필연성이 아니라 관계적 필연성에 대한 사랑이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운명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운명이 관계적이고도 관계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그 어떤 속성을 갖는 거죠, 지금. 운명에는 그래서 관계적이면서도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필연성에 대한 사랑. 이 이야기는 우리 첫 시간에서 그리고 둘째 시간에서 힘의 의지의 이론론 설명할 때 잠시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아까 우리 전 시간에 했던 우연의 지배로부터 벗어남 얘기가 또 나왔네요. 니체의 과제 중에 하나가 우연을 필연으로 전환시키는 거였죠. 이 세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세계의 모든 계기 하나하나가 다 필연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니체 철학의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뭐 했냐면 세계에 대한 투월드 시오리, 이원론적인 사유 방식을 벗어나고자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으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이원론 자체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은 힘의 의지의 관계적 이론론, 즉 생기 존재론으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자, 힘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구성되는 이 세계는 본질적으로 다 힘의 의지의 관계 세계더라. 기억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죠. 힘의 의지들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함축을 끌어낼 수 있냐면 존재하는 것 전체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존재의 의미에 대한 인정도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힘의 의지의 관계적 이론론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이 싸움 자체가 필연적이고 그 필연적인 싸움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A와 B의 상승운동이 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일종의 A와 B의 이 싸움이라고 하는 관계는 일종의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윈윈 프로세스 과정이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힘의 의지의 관계론에서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의 중심은 없고 중심은 어디에나 있다. 이게 관계 세계의 필연성의 내용이에요. 모든 것이 다 중심이에요. 거기서는 힘이 세든 적든 그 위계가 어쨌든 간에 또 뭐 돈이 많든 적든 예를 들면 동등하게 관계 세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됩니다. 힘이 센 놈은 세게, 힘이 약한 놈은 약한 상태로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세계였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중심이다. 일종의 거기 그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계기들은 다 참여의 동등을 확보를 하죠. 거기서 없어도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중심은 없고 중심은 어디에나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니체는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운행, 그 밖의 모든 것에서도 생기, 여기서의 생기는 힘의 의지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생기가 아주 필연적으로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힘의 의지의 생기의 그런 식의 운동과 발생은 결정론적 입장하고는 다르다.
미리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서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화 가능성 자체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결정론은 아니다. 니체가 이야기하는 힘의 의지의 관계적 필연성은 무엇에 대한 다른 표현이냐면 불가능한 것은 결코 가능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표현이다. 무슨 얘기냐면 힘의 의지가 아닌 방식으로 운동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힘의 의지가 서로가 서로의 이러한 상승 운동을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 가능성은 힘의 의지가 태화되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불가능한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이게 필연성에 대한 다른 표현. 자, 힘의 의지는 자신의 힘의 의지의 사용 방식 아닌 방식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자, 힘의 의지의 일종의 합법칙성이 보증하는 필연성이죠. 그래서 니체가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기와 필연적 생기는 동거 반복이다. 생기 앞에 필연적이라는 수식어를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자, 힘의 의지 자체가 이미 필연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힘의 의지가 보증하는 내재적 필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필연성에 대한 사랑은 결국 우리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도 설명되었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면 없어 좋은 것이란 없다. 응?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이기도 하죠. 자, 이게 아모르파티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관계적 필연성에 대한 사랑, 그래서 관계 세계 전체에 대한 사랑. 놀랍죠? 네. 이게 니체가 정말 그렇게 강조했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는 아모르파티의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아모르파티를 이렇게 관계 세계 전체의 필연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 함축이 또 하나 따라와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한데 나 스스로도 일종의 관계체로서 파악하고 관계체로서 바라보는 그렇게 해서 또 관계체로서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돼요. 첫 시간에 잠깐 선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힘의 의지의 관계체로 이해하게 되면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나 스스로를 우리의 셀프, 우리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독립된 개체가 아닌 일종의 커뮤널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셀프, 우리 자신은 우리가 먼저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마치 철학에서의 실체 개념처럼. 다른 것들하고 관계없이도 나는 자존적으로 있을 수 있다. 독립된 개체로. 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랬을 경우에 외부와의 연계는 부차적이거나 2차적이거나 임시적이거나 임의적입니다. 필요할 때만 손을 잡아요. 필요 없으면 손을 놔도 돼요. 그래도 손을 놔도 나는 나로서 존립합니다. 그런데 니체가 생각하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도 하나 전체를 내가 큰 하나의 힘의 의지라고 봤을 때 타인도 또 하나의 거대한 힘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힘의 의지 나 A와 타인 힘의 의지 B는 얽혀 있기 때문에 힘의 의지로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관계가 여러 가지 수없이 많아서 수없이 많은 관계들의 얽힘으로 이미 있는 거죠. 그 얽힘이 없으면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죠. 우리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서의 엄마, 밖에서의 선생님, 그다음에 부모의 딸, 또 조카들의 이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죠. 자, 그러한 다양한 관계들이 뭉쳐서 한 개인을 형성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서 이모라는 관계를 주는 관계를 없애버리고, 또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 관계도 없애버리고, 누구의 아내라고 하는 관계도 없애버리고,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다른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는 이러한 관계들이 하나하나가 다 서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겁니다.
따라서 이 관계 자체는 나를 형성하는데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손을 내밀어서 관계를 맺었다가 없애버려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이래서 관계가 만들어내는 존재죠. 자,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아모르 파티의 또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보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나의 주인은 물론 나죠. 아모르 파티의 첫 번째 의미, 내 스스로 나 삶의 주인이다 그랬죠. 나의 주인은 나지만 나만이 나의 주인인 건 아니에요. 왜? 그 모든 관계가 다 같이 협조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의 주인도 나지만 나만이 주인인 건 또 아니에요. 그죠? 다 같이 동등하게 참여해서 힘이 약하면 약한 대로, 세면 센 대로 다 같이 참여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나를 원자적 개체로 바라봤을 때보다 자존감이나 세계, 나 자신에 대한 의무감, 세계에 대한 의무감, 나와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나게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나를 완전히 독립돼서 오로지 나에게만 귀속시키는 것과 세계 전체를 같이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는 것, 타인에게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 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계가 달라진다는데, 그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자, 세계에 대한 책임, 나 자신에 대한 책임도 더 커지죠. 의무감도 마찬가지.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더 대단한 존재, 나 홀로 고립된 개체로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큰 프라이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사랑의 정도도 훨씬 더 커지겠죠? 니체가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바는 이겁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홀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껏 대중과 철학자가 이해했던 개인은 하나의 오류에 불과하다. 지금껏 니체 시대까지 개인을 뭐라고 봤냐면 마치 원자적 존재, 모래알 같은 존재. 각각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존재. 자, 그래서 우리 개인주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나를 고립된 실체로 보면, 그리고 관계를 임시적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보면, 당연히 개인주의 문제가 나옵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만 위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서 착취하고, 수단화시키고, 인간을 정말 소외시키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런 개인주의에서 이해하는 그런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개념이다. 자, 원자도 아니고 두 번째 줄, 사슬의 고리도 아니다. 자, 사슬의 고리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이제 긴 사슬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고리 하나하나. 고리 하나하나는 각각 빼버리면 다 독립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것을 단순히 물려받는 정도의 것도 아니고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것. 자, 이렇게. 이런 개인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니체는 개인, individuals 혹은 뭐 individuum 독일어로 이런 개념 자체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 개념 자체가 나누다, 분리되다,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개인보다 나를 관계적인 어떤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엄청나게 큰 책임감, 엄청나게 큰 의무감, 엄청나게 큰 자존감과 동시에 엄청나게 큰 프라이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네 번째, 이것은 아모르 파티는 나를 함께 만들어가는, 나와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진정한 적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적을 갖되 증오할 가치가 있는 적만을 가져야 한다. 경멸스러운 적은 에이, 그건 적도 아니야. 진정한 적은
내가 막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막 그런 의지가 막 생기는 그런 적. 나를 계속 자극하고 촉발하고 나를 분발시키는 그런 적. 힘이 약하고 왜소하고 별볼일 없어서 내가 저걸 저랑 싸워야 해? 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적은 적도 아닌 거예요. 그런 적은 아예 갖지 말아라. 너희들은 적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적의 성공이고 너의 성공이 될 것이다. 윈윈 프로세스에 대한 다른 식의 표현이죠. 이렇게 되면 진정한 적은 곧 진정한 벗이 되겠네요. 그죠? 왜? 나를 고무시키고 촉발시키고 나의 상승을 가져오는, 곧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적이자 진정한 벗인 그런 적에 대한 사랑. 경멸스러운 적에 대한 사랑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그런 적과 맺고 있는 싸움과 긴장 자체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나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나를 파괴시키려는 힘은 아니잖아요. 아모르 파트의 네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적과 긴장에 대한 사랑. 진정한 적에 대한 사랑. 가짜 적, 경멸스러운 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라고 이야기하는 적. All for me.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혹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것도 마찬가지. 혹은 네가 살든 죽든 나만 살면 된다. 이런 적도 마찬가지. 이것은 다 퇴화의 산물이랍니다. 구차한 마음. 자라투스트라는 그것을 혐오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첫 시간에 힘의 의지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 뭐냐고 말씀드렸냐면 이기성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기성. 힘의 의지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힘 상승을 추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기고자 합니다. 그런 이기성이 모든 것은 나만을 위해라고 하는 자아중심적인 퇴화된 이기성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힘의 의지의 건강한 상태에서는 이기성과 이타성의 대립이 무의미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곧 너를 위한 것, 너를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 그래서 힘의 의지의 정상적 상태에서는 상대의 멸절과 퇴화를 의도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힘의 의지의 싸움의 결과가 상대를 패퇴시켜서 막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어쩌다가 처음부터 그런 것을 의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걸 의도한다면 더 이상 힘의 의지는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힘의 의지의 정상적 상태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모르 파티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모르 파티는 이런 내용들을 쫙 갖게 돼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죠.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한 긍정과 자기 자신이 한 계기로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가는 이 세계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까지 이르는 내용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르 파티는 사랑이잖아요. 그죠? 의지. 근데 이 아모르 파티의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감성적인 사랑일까요? 아니면 순수하게 지적인 사랑일까요?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사랑은 의지의 사랑입니다. 왜? 이러한 사랑은 주인의식, 주체성에 대한, 주인적 삶에 대한 사랑, 자기 극복하는 삶에 대한 사랑, 관계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세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사랑, 이런 세계에 대한 무한한 의무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패션 갖고는 안 돼요. 이런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은 나를 위해라고 하는 퇴화된 이기성을 버리려고 하는 사랑. 이거는 엄청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랑. 또 그런 사랑은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이기도 해요. 우리의 힘의 의지가 우리에게 네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요청하는 이 힘의 의지에서 나오고 이 의지가 구현해내는 사랑, 의지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온몸으로 하는 사랑이기도 하죠. 내 운명을 사랑하라를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특히 행복과 불행 혹은 뭐 고통에 대한 문제. 자, 우리는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는 삶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아시겠지만 삶의 목적을 행복에다 두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약간 여담이지만 누구나가 다 행복할 권리는 있지만 삶의 목적이 행복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과제를 설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귀결로 나오면 가장 좋죠. 하지만 그 삶이 꼭 행복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또 행복을 목적으로 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행복으로 행복을 축소시켜서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평생 아직도 나한테는 부족해. 아직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빠져서 평생 불행한 사람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행복은 누구나 다 행복할 권리가 있지만 행복을 목적으로 삼을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건 여담이었고요. 행복, 그리고 고통,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모르 파티의 주체는 어떻게 이해할까? 얼마나 그삶 자체가 고통스러운지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깨닫고 살아가죠. 근데 현대의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옛날 그리스 시대에도 그랬답니다. 실레노스가 자신을 찾아온 미다스 왕이 인생의 지혜를 그한테 구하거든요. 실레노스 누구지 아시죠? 그 디오니소스의 양육자이자 선생이었던 사람. 그 반인 반마. 존재였죠. 그리스의 현자 중에 하나죠. 이 실레노스가 이제 미다스 왕이 이제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하루살이 같은 가련한 족속아. 이 우연의 자식이자 고통의 자식아. 네가 그걸 모르냐? 세상의 것은 태어나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무로 존재하는 것. 다 같은 말. 그러나 너한테 차선이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를 묻지 말고 차라리 가능한 빨리 죽는 게 낫다. 그게 인생이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인생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삶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계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죽하면 생쥐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이 삶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계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실레노스 같은 현자도 염소적 우울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만큼 삶은 정말 고통의 연속. 여기서 질문.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사태가 있는 걸까요? 행복 그 자체, 고통 그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있나요? 니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금방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인간이란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봐요. 의미를 찾아요. 오죽하면 니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존재다. 그 의미를 밥을 먹으면서도 물어보고, 공부를 하면서도 물어보고, 이게 인간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죠. 의미 물음을 하는 존재라는 거.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물어보지 않죠. 근데 인간은 달라요. 꼭 의미를 물어봐요. 그래서 인간을,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태 그 자체, 고통스러운 사태 그 자체, 라고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사태를 우리에게 어떤 사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 또 내가 거기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니체가 얘기를 하냐면 인간들은 고통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고통의 의미나 고통이 목적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고통을 바라고 고통 자체를 찾기도 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태도 그것에 의미가 있다면 내가 의미 부여를 잘 한다면 혹은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안다면 아, 나 그거 할래.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들었던 예처럼, 아,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한 신의 시험이야. 이렇게.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고통쯤이야. 예. 자,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의미의 문제로 환원되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을 우리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줄 수 있는 것 혹은 어떤 적극적인 기능을, 능동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고통을 받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가 가능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의미 그 자체, 가치 그 자체라는 것이 또 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의미 이런 게 있을까? 객관적인 가치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내는 이제 것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행복과 고통과 불행의 문제는 그것들이 객관적 사실이나 객관적 사태라고 전제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의미 문제다, 이거는. 또 내가 구체적으로 나 자신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겠죠.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몇 가지 방식을 살펴볼게요. 의미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신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했던 이해에서 눈치 채셨을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미래의 나를 위한 수단이자 절차. 특정한 목표, 달성하고 싶어 하는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다 라고 의미 부여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시간이 더잘 견뎌져요. 일종의 아주 합리적인 정당화가 된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의 의미 부여 방식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나한테 지금 질병이 와서 내가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나를 좀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야. 이렇게. 근데 이런 식의 의무부여 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그 목적이나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그 과정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새벽부터 학원 가고, 머리 싸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래서 어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싶죠? 자, 1년 동안, 아니 뭐 3년? 아니지.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오로지 이 목표 하나를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목표에 도달하면 무의미의 체험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지금까지 뭐한 거지? 내가 새벽녘에 그 남들 다 잠잘 때 일찍 깨서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학교 가서 보충 수업하고 내가 무슨 헛짓을 한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 과정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삶에 굉장히 소중했던 시간들이잖아요. 그 시간들이 내 삶에서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자, 이런 문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니체는 이 방법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중에 또 하나는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방식도 있어요. 아, 나는 괴로워.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책임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우회추리를 잠깐 보시면 그들은 친구와 아내와 아이들과 그 밖에 그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데 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책임져. 이런 식의 우리 심보. 이거는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의미를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삶의 주체라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니체는 노예의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데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니체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필연적 계기다.
그래서 빼버리거나 없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부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꽃길만 가세요? 니체 생각에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 삶은 고통이 필연적으로 속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미부여를 잘한다 하더라도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은 늘 있습니다. 삶의 필연적 계기예요. 그걸 인정하자, 일단. 그래서 빼버릴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부정해버릴 것도 아니다. 오히려 고통과 그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정반대는 아니지만, 고통과 그것과 약간 대립되는 이 정도 표현을 할게요. 행복이나 그러한 순간은 사실 공속적이다. 그래서 고통은 그 자체로 긍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니체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게 고통에 대한 제대로 된 의무부여 방식에서 출발점입니다. 이거는 힘의 의지로 이 세계를 설명하는 니체의 철학에서는 거의 필연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힘의 의지는 일종의 의지였죠. 의지는 그 자체로 늘 불만에 차였습니다. 만족하면 의지작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의지는 추구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원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원하진 않습니다. 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의지는 늘 불만 상태에 있어요. 늘 결여 상태. 거기서의 의지는 당연히 그래서 불쾌한 상태에 있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아요. 또 힘의 의지들 간의 싸움에서도 고통은 일어나요.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이 긴장과 갈등 자체에서 오는 고통도 있어요. 그런데 힘의 의지의 불쾌나 이러한 저항, 이 힘싸움에서의 고통이나 모두가 다 심상승을 위한 자극제잖아요. 강화제죠. 따라서 이러한 의지의 불쾌, 이러한 의지의 고통은 마비와 소진에서 오는 불쾌나 불만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럴 상태에서 오는 불쾌감하고 완전히 다른 거. 이러한 불쾌감, 이러한 고통은 힘을 표시하려는 만족할지 모르는 요구라는 힘의 의지의 필연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의지로 설명하는 한, 또 인간도 의지로 설명하는 한,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과 불쾌의 상태는 필연적인 거라고 봐요. 힘의 의지가 죽어버리지 않는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서 지금 현재 상태의 이상을 추구하는 한, 더 나아지기를 추구하는 한,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의 현 상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은 현 상태를 극복하는 거거든요. 현 상태를 파괴해서 이현 상태의 이상을 새로, 현 상태를 넘어서는 나를 새롭게 창조해내는 거예요. 그죠? 파괴와 새로운 창조는 공속적입니다. 현 상태를 파괴하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도 일어나지 않아요. 창조와 파괴 과정은 공속적이에요. 파괴 없이는 창조가 있을 수 없죠. 똑같이 파괴의 고통과 창조의 기쁨도 공속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세계 전체도 그래요. 삶과 세계가 힘의 의지인 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니 고통을 우리의 삶과 세계에서 빼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안에서도. 고통마저도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아모르 파티에 대한 다른 식의 표현일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아모르 파티를 가지고 고통과 행복의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그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상처가 있어요. 자, 상처에 의해서 나는 새 힘을 얻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외부의 어떤 균이 우리 내 몸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항체가 생기죠. 그래서 맞서 싸우고자 하니까 항체가 생겨서 싸워서 이겨서 내가 내 현재 상태보다 좀더 나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되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우리는 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렵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 그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모르 파티를 원하는 의지의 소유자여야만 가능한 거죠. 행복과 고통, 그리고 불행의 문제.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그 모든 면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직 기본적인 틀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들에 적용을 해보시면 니체의 식의 귀결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3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